주를 움직일 마켓무버 엔터주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엔터 관련주 참 연초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어서 1분기 실적 어떻게 나올까,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특히나 하이브가 이 엔터주 처음으로 대기업 진입을 앞두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전반적인 관심이 가득 올라온 상황인데요. 저희는 그럼 네 가지 대표 대기업 이 엔터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SM과 JIP 엔터 그리고 하이브 YG 엔터입니다. 이 네 가지 영업이익은 모두 예상치를 부합할 것이다, 컨센서스 부합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래도 실적 추정치, 연간 이익 추정치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SM과 JIP 엔터 같은 경우에는 상승을 예상하고 있고요. 하이브와 YG 엔터 같은 경우에는 연간 이익 추정치 조금은 하락할 것이다라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긍정적으로 해석되는 것은 컨센서스가 일치할 것이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1분기에 이미 악재가 좀 포함되었다. 그래서 2분기 그리고 하반기에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엔터주에는 특히나 컨텐츠나 이 아티스트들의 활동, 그 일정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 4개의 엔터주들이 어떠한 일정을 앞두고 있는지 일정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SM과 JIP 엔터 그리고 하이브 YG 엔터의 하반기 그리고 2분기의 일정입니다. 우선 무엇보다 어떤 기업들이 움직이게 될까, 어떤 이 그룹들이 움직이게 될까, 그 부분을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이 SM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여자 신인이 데뷔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이 기존 이 고연차급의 그룹들과 신인 그룹들의 그 조화도 아주 중요하게 보여지는데 우선 SM은 이 하반기에 신인 그룹이 출격을 할 예정이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나 이 고연차 그룹들의 자체 프로듀싱 역량이 고도화된 상황이고 이 아티스트들의 활동이 계속 꾸준하게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에서는 공연과 MD 분야의 실적이 좀 견인하지 않을까라고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JIP 엔터 같은 경우에는 고연차 그룹들이 계속해서 탄탄하게 앨범을 판매하고 있고요. 이에 좀 주목하셔야 할 부분은 일본에서의 활동입니다. 일본 공연 매출액에 따라서 실적 변동성이 좀 커질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데 일본 내에서 영향력이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이 실적을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어떻게 좀 끌어올릴 수 있을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역시나 이 하반기에는 신인 모멘텀을 좀 풍부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그룹이 또 혜성처럼 등장하게 될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기업 상장을 앞두고 있어서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하이브는 역시나 또 르세라핌과 투어스 같은 그룹이 꾸준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좀 주목하셔야 할 부분은 BTS의 부재를 다른 그룹들이 비교적 잘 지켜내고 있다라는 부분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규모 투어와 팬미팅이 예정되어 있고 또한 유니버셜 그룹과 계약을 함으로써 해외 레이블, 음원 수익성 개선까지 기대가 되니까 해외 시장에서의 확대 여부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블랙핑크 완전체가 활동할 예정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베이비몬스터의 정규 발매 예정까지 있어서 이러한 그룹들이 어떠한 영향으로 이 공연이나 MD 측면에서 실적을 내줄 수 있을지 그 부분 조금 더 자세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바로 움직이는 이슈 조금 더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재은 대표님께서 가지고 온 이슈인데 뭐 오늘은 움직이는 섹터가 크게 없다 보니 자율주행을 다들 가지고 오신 것 같고요. 대표님도 결론부터 내고 갈까요? 어떻게 좀 지금 긍정적으로 보시나요? 아니면은 좀 기다려봐야 될까요? 저도 일단은 긍정적으로는 보고 있기는 한데요. 일단 4단계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아직까지는 좀 기대감이 실려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 정부의 정책적인 부분들도 좀 규제사항이 풀려야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해결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는 시간은 걸리겠지만 시장에서는 항상 새로운 거를 원하고 항상 발전하는 이런 기능에 대한 부분들을 원하기 때문에 오늘 좀 비슷한 걸로 해석을 해서 수급이 좀 쏠렸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전체적 적으로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 이런 이슈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저는 좀 더 상승 탄력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이제 조금은 그 이후에는 이제 앞으로 이 소식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우상향한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이 소식으로 단기적으로 좀 상승이 이어갔다가 다시 한번 좀 눌리거나 쉬어가는 구간이 갔다 좀 장기적으로 좋을 거다라고 저는 일단은 보고 있는데 이러한 소식들 나오는 게 결국에는 이제 섹터에 대한 훈풍 이어갈 수 그렇죠. 있는 부분이라서 계속해서 좀 나온다라고 하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현대차의 흐름을 보면 시장 대비 굉장히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전반적으로는 저도 긍정적인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자율주행 오늘 이슈가 있어서 잘 가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다. 특히나 시장이 안 좋을 때 이런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훈풍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김덕구 대표님께서는 메가스터디 교육 가지고 오셨습니다. 보니까는 1,600억 원의 규모의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를 하면서 오늘 시장에서 급등 흐름이 나왔는데 뭐 이게 지속 가능한 상승일까요? 일단 이제 메가스터디 교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목하셔야 될 게 뭐 제가 3월에도 이제 개편 전에도 메가스터디 교육을 한번 보시한다 얘기했는데 그 원인이 뭐냐면 3월 이제 모의고사가 이제 진행이 됐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교육주들이 얘기가 나오는 게 뭐 킬러 문항 관련해서 얼마나 지금 진행이 됐느냐.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의대 정원 관련돼서 의대 정원 증원 관련해서 어떤 영향들이 있느냐 이거를 좀 추적을 하셔야 되는데 메가스터디 교육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따로 움직인 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주 환원 정책 공시를 했기 때문에 기대감이 상승한 건 사실인데 만일 이게 3개년 동안에서 1,600억 가량의 자사주를 취득해서 무조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뭐 명문화를 해놨다라고 한다면은 오늘 이제 급등을 하면서 6만 3천 원까지 상승했는데 이 가격이 그렇게 쉽게 빠지진 않았을 겁니다. 왜 지금 오히려 지금 13%까지 이렇게 후퇴를 했느냐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언론이나 일반 이제 뉴스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1,600억의 기준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배당금을 지급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소각을 한다거나 이런 문제를 진행을 할 때는 전년도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60%까지를 이제 취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이제 당기 순이익이 이제 895억이었죠. 그럼 이 895억의 60% 정도면 약 530억 정도가 됩니다. 이거를 이제 3년 동안 곱하기 3을 해서 단순 계산을 해보니까 1,600억 정도가 나오더라 정도인데 문제는 지금 이제 교육주들 한번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최근에 지금 주가들이 계속 빠지고 있죠. 왜? 의대 정원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면서 처음에는 테마가 만들어지면서 급등을 했지만은 사실 따지고 보니까 의대 정원이 늘어갔다는 거는 1등급, 2등급만 하던 친구들이 이제 의대를 갔던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어도 3, 4등급이 지금 의대에 들어가게 됐다. 그러면 사실 교육을 그렇게까지 목숨 걸면서 하지 않더라도 의대 갈 수 있는 폭이 넓어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자,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왜? 의대 정원이라고 해서 그러면 마찬가지로 내가 그 5등급에 있던 사람이 아, 이제 내가 의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공부를 해야겠다. 이것도 가능성은 있습니다만은 그 말씀이 과열 경제로 간다? 이 부분이 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요약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 업종 같은 경우에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 일단 메가스터디 교육을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600억이라는 기준을 일단 머릿속에서 좀 잠깐 잊으셔도 됩니다. 물론 앞으로 우리가 메가스터디가 이제 배당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주주 환원을 위해서 자사주 소각을 한다. 이 이슈는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이 1,600억이라는 기준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좀 보셔야 되고요. 그러면 달라질 수 있을 때 긍정적인 여파가 뭐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메가스터디 교육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 시장에 지금 계속 이제 두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러셀 코어 라든가 러셀 학원 같은 경우에도 계속 이제 집중을 하고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오냐면 팬데믹 당시에는 뭐 아시다시피 뭐 디지털 대성이라든가 비상교육 뭐 청담러닝 이런 그러니까 특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온라인 상에서 교육을 많이 했던 기업들이 주가들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메가스터디도 사실은 메가패스를 내고 난 이후부터 이제 온라인 시장에서 66%까지 장을 하다 보니 뭐 절대 1등으로서의 그 지위가 이뤄진 건 아닙니다만은 자 생각을 해봅시다. 오프라인 학원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원을 간다 그러면 학생 한 명당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 되지 않는 겁니다. 온라인 강의 들으면 한 명당 5만 원 꼴밖에 되지 않지만은 학원을 간다 그러면 100만 원이고요. 기숙 학원을 가게 되면 한 명당 340만 원까지 들게 됩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이게 긍정적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급등했던 부분에서 만약 오늘 만약에 매수를 급하게 하셨다라고 하면은 일단 손절 가격 같은 경우는 5만 8천 원선까지 조금 기술적으로 대응은 필요하다고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요. 네. 다만 우리가 연중 목표를 봤을 때는 충분히 이제 수능 이후까지의 킬러 문항 이후까지 이벤트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네. 목표가는 제가 이전에도 제시됐던 7만 원선을 한번 잡고 도전을 해 보시되 우리가 이제 이 시장 변동에 대해서는 늘 트래킹해야 되기 때문에 3월, 6월, 9월 그리고 11월 모의고사 그리고 10월 모의고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능 때까지 이 변항 투자들을 한번 더 살펴보셔야 된다.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덕호 대표님께서 이전에 또 소개를 해주셨던 기업이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고요. 이어서 마지막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미반도체인데 오늘 사실 이 기업을 많은 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실 것 같고 4% 이상 하락세 14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뭐 반도체 간다 이럴 때 이 기업을 고점에 매수하셨던 분들이 생각보다 엄청 많으실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전 일단은 반도체는 지속 좀 좋게 보고 있고 그 안에서 재정주격으로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계속 좀 홀딩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신규로 접근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분할로 해서 지금도 분할 매수 관점으로는 나쁘지 않다라는 의견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1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 지금 매출과 영업이 굉장히 크게 급증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SK하이닉스 쪽으로의 수주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HBM 시장이 확장 국면에 마이크론 쪽 게다가 멀리 보면 또 삼성전자
삼성전자에 대한 수주까지 혹시나 하는 기대감도 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런 가지고 있는 모멘텀 충분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HBM3E 5세대 이제 HBM이죠. 그거에 대한 TC 매출에 대한 본격화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기대되는 종목이고 고가권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 많이 밀리지만 이 자리를 계속 유지해 주는 데는 저는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한 번에 다 많은 비중을 들어가시는 거는 조금의 위험 부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는 저는 지금도 유효하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재은 대표 그리고 김도코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